입동을 하루 앞둔 오늘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와 전국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의 체감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전망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오늘 한파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한파가 예보됐습니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10에서 15도가량 낮은 1에서 12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하루 만에 최저 3도까지 12도 넘게 떨어지고 체감기온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가 눈으로 바뀌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는 1에서 3cm, 수도권과 경북권은 1cm 안팎입니다. 중부지방과 경북권 내륙에선 살얼음이 낄 곳도 많아 출근길 교통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강풍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지붕이 날아갈 정도인 최대 시속 90km의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최저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이어질 전망입니다. 9일과 10일은 날이 풀리며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다 주말인 11일 이후부터는 다시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평년보다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